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었죠. 홍영표 의원도 결국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추미애 전 장관, 당초 거론되던 서울 동작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략 공관위는 친문계 4선 홍영표 의원과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변재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는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후보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컷오프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경쟁력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컷오프 된 이유가 뭔가요? 공관위가 전략선거구 의결을 요청한 지역의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비명계 이장섭 의원만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배제된 인천 부평을에는 친명계 비례 이동주 의원과 이 대표가 영입한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2인 경선을 치릅니다. 안 의원 지역구 경기 오산과 기 의원의 서울 성북을에도 친명계 영입 인재들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당초 서울 동작을 투입이 거론됐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은 수도권 전략 공천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두 분은 지방으로 갑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수도권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13곳의 경선 결과도 발표했는데 비명계 이병훈, 유기홍 의원은 패한 반면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광주 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총선 41일 앞두고 민주당 비명계에 대한 컷오프가 계속되면서 공천 갈등은 계속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이 최근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일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른바 임종석 컷오프 시킨 날 임종석 전 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헬스클럽에서 뛰려고 하는데 앞에 화면에 임종석 기자회견 긴급 속보 나오던 날, 그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방금 보신 장면이 이 대표가 그제 이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이 직장인 일과 삶의 균형 정책 관담회에서 참석했다가 이 현장을 떠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 이 먼저 이계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친명 이계호는 이제 가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대표가 단수 공천하면 친명이 되라고 답을 하죠. 예. 이 의장은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단수 공천됐는데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김영호 의원이 저는 경선에서 비명됐어요라고 하니까 크게 웃음이 터진 겁니다. 이제 김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해서 이제 민주당 서대문을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대표 옆에서 함께 웃은 이 강선우 대변인도 강서갑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단수 공천이 돼서 친명됐다던 이계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계호 의원이 또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요? 단수 공천이 됐는데 경선을 치러요? 예, 보통 이 단수 공천이 되려면 이 혼자 출마하는 경우나 이 상대 후보와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 이 공관위원회가 이계호 의원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 이러면서 단수 공천을 줬었죠. 그런데 이 민주당 재심위가 이 결정을 번복한 겁니다. 이 의원은 타 후보와의 경쟁력이 20%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3자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의원이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 이 경선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까 이 의원은 이 기자들에게 황당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저런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지금 분위기와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지난주에도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자, 동료 의원이 0점 맞았다라는 걸 공개를 해요. 기자들에게. 그러면서 웃음을 보였어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 장면도 정말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 장면이었죠. 서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스스로 그 내가 10%, 20% 하위 10%, 20%라더라라고 하면서 분노의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지금 수사 중이지만은 아, 재판 중이지만 노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도 하고 그런 국면에서 0점이라고 어떤 점수를 언급하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아, 이게 지금 당대표의 언행이 특히 이런 국면에서는 때와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저런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인데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아 이게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지금 뭐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자청해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헬스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에서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 웃을 수도 있죠. 근데 때와 장소가 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 주소를 민주당이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찍어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희덕거리고 같이 아첨할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찍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사람으로 안 치겠다는 거잖아요. 뭐 조국신당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겠다고 그렇게 고집한다면서요. 민주당도 이제 이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쯤 되면 민주당이 아니다 재명당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민주당 공천이 완전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로 뭐 친명계들이 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는 거는 뭐 맞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국 신당 뭐 요새 그 뭐 조국 혁신당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처럼 아예 재명당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정치 공세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실제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뭐 공천을 받은 친문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재명당으로 바꾸라 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민주당을 향한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중립적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뭐 희덕거린다라는 뭐 비판도 했습니다만 아첨하는 사람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아첨하는 사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최고위원을 겨냥합니다. 아마도 정 최고위원의 전날 이 발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입니다. 이런 식의 아첨의 신구 대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정청래 위원도 욕심 많은 분이잖아요.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의 이상한 아첨의 장을 보고 아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아첨 논란인데요. 아첨 논란 하면은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바로 이 장면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누가 더 잘생겼느냐. 물론 예능입니다만 그 퀴즈의 정답.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네. 뭐 본인도 멋스러워서 웃었습니다만 성치훈 부위원장님. 차은우보다 누가 더 잘생겼는지는 뭐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곤란하실 테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축구로 치면 손흥민이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 글쎄요. 일단 정치권에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이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김연아, 박지성, 지금은 이제 뭐 차은우, 손흥민 이런 선수들 연예인들의 이름은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좀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부적절하다, 실례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다만 그 비유에 대해서 좀 그래도 얘기를 한다면 맞죠. 뭐 황선홍, 박지성 이렇게 손흥민 시대로 이어져 온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황선홍이 최고참일 때 신의 박지성을 이끌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었고 또 고참이 된 박지성이 또 신의 손흥민을 이끌고 월드컵 16강을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친문에서 이제 친명으로 넘어가는 전 자연스러운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함께하는 신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같이 가는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우리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무 자르듯이 친문에서 바로 친명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과연 잡음 없이 갈 수 있는 흐름인가라는 건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뭐 이 정도는 서로 뭐 웃자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지금 공천 국면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아까 이제 공세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 포인트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판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기득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을 하면 사실은 변화는 없지만 뭐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습니다. 정필모 의원? 그분은 선관위원장이라면서요. 임혁백 교수는요? 공천관리위원장? 그러면 안규백 의원은요? 전략공천위원장? 아니 뭔 위원장이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 혼자 탁탁 찍어가지고 쳐내고 박아놓고 있으면서 위원장은 한 명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 다 하고 있는 공천에서 이렇게 위원장 감투가 많으면 좀 덜 창피합니까? 덜 음험해 보이나요? 예. 자, 공천에 대한 양당의 비판 들어보셨습니다. 상대방의 공격 포인트를 짚도록 하죠. 뭐 잘한 점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상대방의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비판하는 곳이니까. 네. 민주당 공천은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그 실질적인 위원장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여러 위원장을 두었을까? 저는 그거를 이제 위장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이재명 대표 사실 혼자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명백 위원장이 하고 이 부분은 뭐 안규백 위원장이 하고 또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자꾸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는 그것도 일종의 정치 기술이긴 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너무 보인다 하는 점에서 저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본인이 다 하면서. 어차피 본인이 실질적으로는 다 하면서 자꾸 이런저런 위원장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그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포인트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뭐 상황은 비슷하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엔 그게 너무 보인다 하는 점에서 지금 저는 가장 큰 결격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보는 국민의힘의 공천 문제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잡음이 없는 대신에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다.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막상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말 별거 없는 상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영남 기득권의 그 컷오프나 뭐 물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현역 불패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현역이 뭐 지는 케이스도 나왔지만 다 보면 초선이고요. 그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 다선 의원들은 단 한 명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천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아 국민의힘이 정말 혁신되었구나 느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징적인 장면이 또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는 그 우상호 의원이 그 불출마하고 결단을 한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하태경 의원도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주진우 비서관을 그냥 무혈 입성시켰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나이가 21대 총선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연령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뭔가 잡음이 없어 보이지만 뭔가 노쇠화되고 있고 늙은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공천에 대한 문제점은 양당에서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당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당 지도부끼리 현재까지는 민주당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어쩌면 조심스럽고 문제가 있어도 겉으로는 아이 뭐 저희 당 공천 괜찮죠 라고 합니다만 당 지도부인데 당 지도부의 핵심인 사람이 지금 당 대표와 네 분 갈등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선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네. 예, 사실 이기는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건 무조건 임종석 실장한테 성동을 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 주요 대상자들 중에서 여론조사 또는 경쟁력 평가를 좀 해서 제일 좋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쨌든 과정 자체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오랫동안 당을 같이 했고 이런 분들이 끝까지 우리 당에서 함께 해줄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말은 돌려서 저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위 열릴 때 이재명 대표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 투톱이 사실상 충돌했다고요? 예, 이 일부 전략 선거구 경선 방식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전략 선거구 세 곳의 경선 방식을 논의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 광주 서구 을 그리고 경기 용인 정은 이 권리당원 의견을 모두 배제하고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 당원들 의견은 여기는 또 빼네요. 예, 여기 광주 서구 을에는 이 친명 양분함 법률위원장이 그리고 경기 용인 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 근인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출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친명계 인사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당원과 여론조사 반반으로 하니까 이렇게 지역 조직력이 약한 외부 신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외부 사람이 참여한다고 이 100% 일반 조사하면은 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이 대표가 때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면서 이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아니 여기도 당원 반 일반인 반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 어디는 일반인들만 100% 하고 조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뭐 때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꼭 원칙이라기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광역시 같으면 그 전체 광주광역시를 뭐 그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50% 뭐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뭐 수도권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여론조사 80% 뭐 당원 20%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죠? 원칙이 있지만 그런데 똑같은 수도권이고 똑같은 광주인데 어느 지역구는 일반 100%, 어느 지역구는 일반 50%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더 큰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곳곳에 여론조사를 지역구 실시하고 있거든요. 경쟁력 조사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하는 광주 서구 을이나 아니면 용인정 같은 경우 실시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없지만 하나 이제 의심을 해보자면 이미 여러 군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지역에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이기고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이기고 하는 데이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알고 예를 들어서 아 여기는 친명계를 내리꽂아야 되는데 친명계가 당원 여론조사에서 좀 시원찮으니까 아 그러면 이 지역을 일반 여론조사 100%로 합시다. 그랬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로 말씀드리면 보통 전반 뛰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체력이 강해요. 그러면 전후반 아니 뭐 중간에 왜 쉬어?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90분 다 뛰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어디는 4쿼터로 나눠서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룰이 다르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투톱의 갈등설은 불거졌었어요. 네, 그런 장면이 지금 몇 장면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리서치 DNA라고 원래 성남시 용역을 하던 곳인데 이 업체가 처음에는 그 여론조사 업체의 그 경선 선정 과정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도대체 왜 들어갔냐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업체 문제 있다 이거 소명해라.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업체가 빠졌죠.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의 제기를 했던 게 김우영 그 강원도당 위원장의 자객 공천.
공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원도당 위원장이면은 그쪽에서 사실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표를 내고 은평을 그러니까는 지금 강병원 비명계 강병원 의원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이거 자기 공천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이거 지금 문제 있다. 이게 도당 위원장의 사표도 수리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혼자 이른바 레드팀 그러니까 좀 당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임병석 전 실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지금 경쟁력 평가를 해서 제일 잘 나오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 공천 탈락이 잘못됐다라고 정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홍익표 원내대표 최근에 친명과 나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난 당을 예, 최고는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자연 낫겠죠. 제 연락도 안 받고 있는데 아직 직접 찾아가서라도 설득을 해야죠. 정성호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거고 이후에 본인도 잘못했다고 아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그 저 특히 그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받는 분일수록 네. 당 지도부나 한마디 한마디 말한 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성치훈 부의장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이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오히려 민주정당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나의 목소리만 넣으면 그게 공산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나 이런 좀 그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도부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게 관철이 되지 않더라도 비명계나 그 친문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뭔가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논의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위안이 되고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뭐 이재명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 당 민주당 안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다른 목소리도 내고 레드팀 역할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에는 그런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손 들어주면 공천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한동훈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들은 그래서 전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의견 조정, 뭐 자연스러운 뭐 논의 뭐 이 정도로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성향상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 두 분의 그 스타일이 아니라서 계속 그냥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결국 합의해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더. 예. 그래서 바뀐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받아서 아 민주정당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얘기 듣고 자 이렇게 바꿉시다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내대표마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아마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대부분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니다라는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가 또 그분들을 직접 다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분들께 아,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보니 이렇다더라. 아하.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라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에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지금 친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지금 당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당신마저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일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뭐 지역구를 주고받은 사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으로서는 아마 최대한 그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을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의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데 그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데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 강력하게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홍익표 원내대표의 비판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글쎄요, 어제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 발언에서 그쳤거든요. 네.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나설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마 대단히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땅한 대항 수단이 없어요. 공천권자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대항 수단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럼 바뀔 것이냐? 아마 이미 그 엎질러진 물이라 좀 되돌리기는 어려울 상황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뭐 이인영 의원이나 일부 남아 있는 친문들이 있어요. 아직 그 미확정인 지역. 예. 아마 그런 데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해버리면 아마 그 부분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거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의 마지막 정무수석을 했던 이철희 전 의원. 아시죠? 뭐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더군요. 이재명 대표 비판 많이 이재명 했죠. 대표 비판을 했더군요. 아마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경을 지금 그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자,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입장에서만 질문을 드리면 아니, 지금이 지켜볼 때입니까? 지금 한 임종석 장군마저 지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뭐 목이 잘렸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장군이.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 대장군께서 지켜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근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난감하고 명분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컷오프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에 수많은 또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진선미 장관, 뭐 고민정 최고도 그렇고 김영배 의원, 정태우 의원, 뭐 조한기 비서관 다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단수를 받은 분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소수의 인원이 컷오프 되었다고 해서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내관이 좀 남아있죠. 홍영표 원내대표가 컷오프를 당했고 지금 또 그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이인영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또 컷오프가 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철희 전 수석이나 측근들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아마 직접적인 성품상 직접적으로 그전에도 항상 뭔가 직설적 발언을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지금 공천 탈락 얘기 들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전화한다잖아요. 거기서 화를 내고 좀 도와주십시오. 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일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의원총회 열리던 날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거라고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이에요. 당신 가죽은 왜 안 벗기는데요? 라고 면전에서 반박했던 사선의 친문 홍영표 의원. 결국 공천 탈락. 민주당 공관위는 컷오프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전략선거구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그럼 완전히 컷오프된 거죠? 제가 양해의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질의응답을 안 받겠습니다. 부족해서 이제 반대가 되는 걸로 그건 아닙니다. 그럼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컷오프 된 이유가 뭔가요? 이동민 의원은 자 결국 홍영표 의원도 컷오프 됐네요. 예, 이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어제 친문 사선 홍영표 의원 지역구 인천 부평을에 컷오프 시키고 현역이 없는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입 인재로 들여온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이 친명계 이동주 비례의원을 경선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 컷오프 되기 전에도 이를 직감한 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정화를 좀 면전에서 비판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지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뭐 현재 뭐 이런저런 기소와 재판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런 맥락에서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도 컷오프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동민 의원 지역구 성북을의 그 영입 인사죠.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 공천을 하면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이 김남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민변 참여연 대에서 활동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입 인사로 상당히 가까운 곳으로 지금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요. 원래 사실 김남근 변호사가 거론됐던 곳은 이 지역이 아니라 인재근 의원, 그 불출마 선언한 인재근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갑인데 인재근 의원이 본인 불출마한다고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다. 아마 그런 뜻을 고려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지역에 지금 아까 좀 화면에 나온 안기령 부대변인이 지금 전략공천이 됐는데 예.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자, 기동민 의원도 뭐 본인의 얘기를 잠깐은 전해드리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죠? 라는 부분입니다. 기동민 의원 얘기
공천 배제된 이후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공관위원장 말씀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인정했다는 것인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 공소장이 공천을 대신하는 겁니까? 지금은 솔직히 후회합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할 걸, 부인할 걸,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러면 공천 주는 겁니까? 당의 기준이 과연 그것입니까?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관위가 활용되었다. 예. 자, 라임 사태 때문에 지금 이 재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명입니다. 기동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수진 의원, 그 동작을에 출마하는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출신 이수진 의원. 근데 이분이 뭐 어디 뭐 서대문 어디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아, 저 출마 안 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이재명을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성남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수진은 되고 기동민은 안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관위원장이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는 금품 수수를 인정을 했고 이수진 의원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기동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나 뭐 금품 수수 인정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끝까지 그냥 거기서 금품 수수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공천 줄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이어야 된다. 근데 왜 그 라임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기동민은 아예 경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비례 이수진 의원은 경선 기회는 갖게 되는 이게 도대체 공평한 거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걸 두 사람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아마 하나의 기준으로 저는 처리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 다 공천 탈락이 되든가 아니면 둘 다 경선까지는 갈 수 있도록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은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다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석이란? 그러니까 그거는 아 이수진 의원은 비례 이수진 의원은 친명이니까 경선 붙여줬고 여기는 김근태계고 비명이니까 아예 컷오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일이 됐어야 맞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와요. 자, 이 기준이 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정작 이재명 대표가 정작 본인도 나보다 더 많은 수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일관성이 없는 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재판을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혐의의 개수라든지 중대성, 물론 이제 앞으로 재판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측면으로 한 비교하면 제일 큰 사람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아까 그 뇌물수수, 그러니까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도 라임 관련해서 이렇게 한 사건에서 같은 사람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 붙는다. 이게 정말 참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이긴 합니다. 뭐 액수로 봐서 뭐 일단은 공소장에 적힌 액수가 뭐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은 500만 원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액수 기준으로 보자면은 뇌물수수의 액수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적어도 공소장에 적힌 뇌물 액수는 성남 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이 133억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이제 대장동 배임 액수는 뭐 수천억에 달하고 그런 혐의고 그렇습니다. 공소장 내용입니다만. 네, 공소장 내용이고 재판에서 실제 그런지는 가려져야겠지만은 어쨌든 다 다른 의원들도 결과는 안 나고 재판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하려면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기동민 의원도 그리고 이수진 의원도 본인의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은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죠. 어찌됐건 이런 잡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조용히 총선까지 그냥 갈 수 있을까? 글쎄요. 오늘자 경향신문 오면입니다. 홍영표 배제, 비명계 탈당 후 연대 현실화 되나? 자, 이제 공선 탈락한 사람 중에 홍영표까지 있어요. 좌장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 자, 한송원 기자, 연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당내에서는 이 홍영표 의원이 탈당하고 서른 의원 등이 세력화를 도모 중인 이 민주연대에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사당화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이 뜻을 세우겠다고 했었죠. 이 아무래도 이 본격적인 새 결집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홍 의원을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은 민주연대 모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 친문 인사 5명에서 10명가량이 이 비슷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들이 이 집단 탈당을 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이 새로운 미래와 연대하는 방안도 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이분들 기호 3번 때문에라도 손짓 받고 있어요. 이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매우 뭐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사실 탈당이나 뭐 연대까지 있을 것 같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분들은 지금 먼저 나간 분들과 달리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계의 좌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뇌관이 될 수 있는 뭐 이인영 의원, 전해철 이런 분들이 나가면 앞에 나간 분들과 좀 다릅니다. 이제 친문의 세력이 다 같이 나갔다, 뭐 연대를 꾸렸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좀 그럼에도 그분들이 뭔가 연대를 해서 출마까지 할 것인가? 그건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예. 대부분이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아하. 서울 경기권 의원이기 때문에 나가서 만약에 출마를 강행하게 된다면 뭔가 무소속이나 무슨 연대로서 사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무소속으로 돼서 나중에 당으로 복귀하는 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이런 데서는 그게 가능했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고 당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하는 게 가능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피해를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만약에 그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책임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를 이끌고 있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을 나가서 뭔가 연대를 낸 분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그래서 사실 홍영표 의원께서 그런 의사를 안 내비치실 거로 봤는데 뜻을 세우겠다라는 문장이 과연 어떻게 발언될지는 저희는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에는 윤상현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소속으로도 두 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만한 지역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공천 탈락해서 정말 본인 힘만으로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이길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오히려 표만 잠식할 거다. 쉽지 않다고 보면. 그래서 사실 윤상현 의원이 당선됐을 때 다들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대단하다.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저렇게까지 당선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됐음에도 복당까지 나중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지금 나가는 다선 의원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이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의 그 선거 흐름상 쉽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글쎄 쉽지는 않은데 뭐 홍영표 의원이나 일부가 못할 거다 또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동안 뭐 4선 뭐 또는 5선을 해가면서 그 지역에 단단하게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친명 지도부적인 생각이신 걸로 보이고 아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외에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영역도 있고 또 이렇게 표가 분산되다 보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 친명 지도부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당에서 친문 세력이 뭔가 추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에 남아서 뭔가 추후를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 분들과 함께 나가려고 할 때 친문 분들이 당에서 뭔가 우리가 추후를 도모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럼 윤영찬 의원의 상황이 되게 애매해질 수 있고 전 그래서 아마 임종석 전 실장도 아마 뭐 탈당이나 이런 걸 결단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에 남아 있어야 결국 당에서 당권 투쟁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 예. 예.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금 공천은 사실상 탈락이 됐지만 성동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든 민주당을 내가 사실 민주당의 대주주의 아들인데 지분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새빵살이 하던 사람이 주인 됐다고 내가 나갈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랬는데 글쎄요. 아니 공천 떨어졌으면 빨리 나가야죠. 탈당도 자유인데. 라는 얘기 때문일까요? 이런 봉변을 임종석 실장 지금 공천도 탈락했는데 거기서 사람 좀 만나겠다고 이런 순환도 당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막두 박았습니까? 성동에 막두 박았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자, 지금 저 자리에서까지 저 자리까지 와서 뭐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친명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일 거라는 뭐 뉘앙스는 풍기잖아요. 아니,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지금까지 뭘 잘했다고 나가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과정 그다음에 그 후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저런 지적을 아마 친명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홀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열심히 싸웠는데 당에서 그 친문 그 뭐 좌장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도와준 적이 없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뭐 재명이네 마을이니 뭐 개딸이니 뭐 하는 사람들과 그 힘을 합쳐서 외롭게 싸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탈락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 임종석 전 실장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주류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명계 지지자들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뭐 이 중성동갑이 뭐 당신의 무슨 개인적인 사유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당에 남아서 뭐 투쟁 이런 얘기하는 게 현실 정치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 탈락했으면 그 조용히 백의종군 하든가 그런 것이지 여기서 국면이 아마 한 일주일쯤 지나면 국면이 또 확 이제 총선 국면으로 바뀔 텐데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설 땅은 당내에선 적어도 없거든요. 그러면 4년 뒤에도 기회가 없을까요? 아유 그거는 뭐 한 달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나 또는 친문계 소수가 이재명 대표한테 뭐 비주류로서 뭔가 이런저런 의견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아마 당의 주류로서 다시 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 한번 다시 짚어보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의 탈당을 만류하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주인이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공천했다가는 민주당은 총선에서 진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때를 도모하자. 근데 정말로 그때가 올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공천시킨 수많은 이재명 키즈들이 포진해 있는 다음 국회에서 임종석에게 기회가 진짜로 올까? 저는 임 전 실장이 지금 전현희 의원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대위원장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맡고 정말 백의종군 아까 말씀하신 전 백의종군에 동의를 하는데요. 백의종군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주지 않으면 총선 패배의 책임이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는 아마 임 전 실장한테도 갈 겁니다. 그때 분란을 일으켜서 그때 논란을 일으켜서 친명 친문이 아주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총선을 패배했다는 책임이 아마 임종석 실장에게도 분명 강성 지지자들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때 팽 돌아서서 안 도와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뭐 사실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후보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때는 또 좀 상징적인 게 있었죠. 이낙연 그 당시 후보의 그 비서실장이 상대직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강성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임 전 실장이 정말 도모를 위한 추후를 도모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번에 백의종군 하면서 정말 전현희 의원의 선거를 돕고 만약에 그 지역이 성공을 한다 그리고 전체 판이 만약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럼 임 전 실장의 주가는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임종석도 아웃. 그리고 뭐 다른 많은 사람들 홍영표도 아웃 그러면 누구인데 도대체 이게 물론 뭐 친명계 분들이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 만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세 명 있잖아요. 여전사 3인방 그중에 추미애 이현주는 아직 공천 못 받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안 정해졌어요. 전현희만 받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추미애는 민주당의 독일까 득일까 이게
경향신문에서도 이런 분석을 한다니까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가 과연 독일까 득이 될까? 이현주가 과연 민주당의 지금 총선 승리에 득이 될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간다고 했는데 아무리 돌려봐도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머지 두 분은 지방으로 갑니까? 수도권에서 전략공천됩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수도권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요? 네. 예를 들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은 당의 여러 가지 지금 처한 상황과 추 대표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고려해서 동작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게 저희들이. 자, 지금 물론 이건 아직 오늘 발표를 한대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하남 얘기가 나오고 용인 얘기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 현재까지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을 수도권 중 험지, 하남 지역에 전략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전직 당대표이자 법무장관이었던 만큼 경기 하남에 공천하는 방안에 이 지도부 뜻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탄희 의원 불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용인 정 지역에 나가서 경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현주 전 의원 용인 갑 이 전략 공천설에 우려를 포함하면서 이 의원을 용인 정으로 바꿔서 경선에 붙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병목 위원님, 네. 그 추미애 장관이 제일 관심이 높으니까 네. 추미애 전 장관 왜 동작을 피해갈까요? 추미애 전 장관을 넣어서 경쟁력 조사를 민주당에서 아주 여러 군데 했죠. 예.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만 종합해봐도 우선 중성동갑도 있고 동작을도 있고 심지어는 뭐 그 송파갑까지도 넣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하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어느 하나도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제가 판단컨대는 아마 경쟁력 있는 후보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경기 하남하고 추미애 전 장관하고 무슨 아무런 연고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경기 하남 정도가 이제 거기에 뭐 국민의힘 후보가 비교적 뭐 약체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민주당 판단은? 민주당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어디에서도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확장력이 있는 공천인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인가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천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 좀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이 좀 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전사 3인방은 묶여 있지만 예를 들면 전현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 을에서도 당선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사의 이미지를 갖게 된 거는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좀 탄압을 받았다라는 이미지, 그걸 견뎌냈다는 이미지로 전사 이미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저는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요. 나머지 두 분은 뭔가 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공격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수도권에서 확장성이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 보고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혹시 하남에 대한 공천 제안을 받아도 당연히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 송파갑을 제안받았을 때 체급이 맞지 않다. 상대 후보와 나는 체급이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남에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후보가 좀 그 약체일 경우에 체급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본인의 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혹시나 하남의 제안을 받으면 그 자리는 다른 민주당의 영입 인재라든지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인정 지역에 지금 뭐 이현주 전 의원이 고려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앞서 리포팅에서 봤듯이 그 지역이 지금 일반 여론조사 100%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도 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의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1번 여론조사에서는 먹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 지역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역시나 그 용인정 지역 역시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전사 3인방 뭐 언론에서 표현입니다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세 분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가운데에 계신 전현희 위원장은 그러니까 전사라는 게 뭐예요? 칼도
그러니까 창도 들어야 되고 방패도 들어야 되잖아요. 전현희 가운데에 보이는 전현희 위원장은 방패가 좀 잘 어울려요. 전사라고 해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원장 마지막 남아있으면서 좀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본인을 이제 홍보하고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창해요. 바구 찔러댑니다. 그런데 그 찔리는 사람들이요. 뭐 가슴 뭐 옆에 있는 지지자들이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전사로서 나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성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중도층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동작을이라든지 원래 거론됐던 이런 지역들이 그 서울 내에서도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지역들이잖아요. 스윙 보터가 되는 지역들이고 해서 이런 그 거친 언어, 강성의 언어들만으로 과연 그 중도층의 표심을 사로잡고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그 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마가 유력시 되는 이 지역은 다른 곳은 막 지금 나오잖아요.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디로 가고. 근데 사실 여기는 선거 얘기 나오기 전부터 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천 반발 한참이라서 그럴까요? 출마가 제일 먼저 확정이 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렸을 것 같은 민주당에서는 그런 지역구. 근데 아직도 공천 결과가 안 나오는 지역구 어딥니까? 예, 바로 아이러니하게 이재명 대표 지역구입니다. 오호. 예,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에 아직 공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계양을에 공천 심사만 받고 예비 후보 등록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직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했어요? 예, 이미 보름 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항마로 원희룡 전 장관을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했고 원래 있던 이 기존 당협위원장도 함께 힘을 합쳐서 원팀으로 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인데 예. 조금 좀 크게 상반된 상황인 겁니다. 그렇네요. 자, 물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야 빨리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죠. 그래야 뭐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도 벗어나니까 예비 후보 등록부터 합니다. 정치 신인은. 근데 뭐 현역 의원인데 굳이 예비 후보 등록 안 해도 이재명 대표 정치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도 공천을 하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먼저 던진 사람이 있잖아요.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든 뉴스를 만들려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마주치는 것도 좀 꺼림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면 뭐 악수 정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원희룡 전 장관이요. 이재명 대표 자택으로, 집으로 뭘 보냈대요. 읽어보세요. 뭘 읽어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 자신의 선거 공보물을 보냈다는 건데요. 선거 공보물? 네, 이재명 대표의 집만 콕 찍어서 보낸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지역구에서 이제 10% 유권자 중에서 10%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제 거기에 그 발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그 계양 주소가 무작위로 온 주소 중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집 주소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뭐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바쁘시겠지만은 제가 보내는 공보물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2년 전에 그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왜 후보 등록을 안 하고 있을까요? 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일까요? 아니 저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공천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혹시 비례대표로 나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사는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희룡 후보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번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뭐 예비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뭐 저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아 이미 선거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예비 후보를 등록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 여부를 자꾸
뭐 안 할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관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안 할 가능성을 관측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본인도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나 불출마했잖아요. 내가 불출마했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니 본인은 출마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본인 재판 받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뭐라도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본인도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 그거는 못 내려놓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내려놓기에도 이미 늦었죠. 노래 내려놓겠다면 얻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장단이 있어서 잃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개항을 만약에 국민들이 보기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한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보낸다. 지금 선거가 한 4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보낸다. 그럼 개항을은 사실 원희룡 후보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점이 이미 타이밍이 많이 지났다라는 게 있고요.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여기 공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워낙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많고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도 다른 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아마도 저는 그 규정에 의해서 뭐 격차가 20% 이상 나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받으실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가 나면 이제 혹시 공천에서 뭔가 안 좋은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이 결국 친명 공천의 완성본 아니냐 최후 그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인천 개항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흔히들 무슨 벨트 그다음에 누가 뭐 깃발을 들면 거기에 바람 선거에는 그런 게 있대요. 뭐 구두 바람 그런데 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한쪽이 밀린다 한쪽이 유리하다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한강을 지나면 한강 벨트, 낙동강을 지나면 낙동강 벨트, 인천을 지나면 개항 벨트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공항 철도 벨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대요. 전방위로 압박합니다.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자, 원희룡. 원희룡이야 당연히 도전장 던졌으니까 구자룡, 최원식 이러면서 서부 벨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재명 포위 공천. 자, 양천에 구자룡 변호사가 얼마 전에 이 공천 받았잖아요. 이 경선에서 이겨서 양천이 한강 건너면 인천 가는 쪽과 이렇게 맞닿아는 있습니다. 물론 뭐 바로 양천구가 한강이랑 붙어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이 지역을 이재명 대표 지역구를 혹시 지도 있으면 같이 보여주시고요. 포위에서 공천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양경 기자 네. 어떤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항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찌감치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지역에 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엊그제 이제 지금 구자룡 변호사가 후보로 확정이 됐고 양천갑이고요. 예. 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입니다. 서울의 서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조금 뭐 화제가 됐던 그 공천이 누구냐면은 개항갑입니다. 개항을 바로 옆 지역에 이 최원식 전 의원이 우선 추천이 됐습니다. 최원식? 네, 최원식 뭐 낯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19대 의원을 지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하고는 각별한 인연이다. 뭐냐면은 운동권 멘트였다. 운동권 멘토?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사실 운동권 출신이 아니죠. 대학 다닐 때도 뭐 학생 운동 안 했었는데 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사법연수원에서 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운동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노동법학회 라는 것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때는 없었었는데 예. 거기에서 이른바 이렇게 운동권 의식 학습 이런 걸 하는데 당시에 이제 연수원 동기로서 이 최원식 후보가 이렇게 같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줬다라고 해서 과거 운동권 멘토였던 사람을 갖다가 이 서쪽 벨트에 공천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제 그림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소년공 출신으로 어렵게 공부를 했지 뭐 86 운동권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그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이런 것과는 큰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사법연수원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런 이재명 그때 이제 연수생 사법연수생을 사법연수원생을 그 동기로 최원식 의원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 그동안 우리가 법전만 읽었지 이런 책 안 읽었잖아. 이런 공부도 해야 돼. 지금 한반도가 뭐가 문제고 말이야. 통일이 중요하고 노동이 중요해. 이러면서
이른바 뭐 흔히들 그걸 뭐 의식화 교육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네. 합니다만 그런 걸 도와줬다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원식 전 의원은 이제 바로 그 인천 계양갑에 공천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원래 그 국회의원을 했던 거는 계양을이에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가 나가려고 하는. 오호. 거기에서 이제 사법연수원도 동기고 그러니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다 동기고 더군다나 이제 운동권 학습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시켰다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잘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포위 공천이라고 하는 이유가 계양갑을은 붙어 있잖아요. 같은 계양구로서.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와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함으로써 원희룡 전 장관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포위라는 표현을 중앙일보가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뭐 당내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봐도 지금 포위 작전까지 펼치면서 국민의힘에서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묶어두려고. 이 지역 못 나가게. 왜냐하면 전국 지원 유세 못하게. 본인이 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전장 누가 던집니까? 전직 장관인 원희룡 장관의 도전장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도전장의 아마 정점은 이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 1대 1로 나랑 맞짱 토론 한번 합시다. 한동훈 위원장의 1대 1 토론. 도전장도 그 가능성도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던지진 않았어요. 방송국 통해서입니다만 그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 후보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구태의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을 찍어서 지금의 이 국정난맥, 정치 실패가 계속되게 할 것인지. 자, 두 사람의 여야 대표 간 TV토론 가능할까? 한 사람은 열심히 아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한쪽은 아, 너 당신은 내 상대가 아니지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어차피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런 게 기획 중이라고요? 예, 최근 KBS가 3월 중순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1대1 생방송 90분 토론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위원장은 언제든 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만약에 성사되면 첫 TV토론인 셈인데 아직까지는 좀 성사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입장은 없다, 관련 논의도 없다면서 우리가 예전에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답변이 없지 않았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 국민의힘 비대위는 총선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토론 가능성을 좀 일축했습니다. 예, 평소 뭐 최병욱 의원께서는 이 상대를 안 해줄 것이다라는 전략이기 그럼요. 때문에 아마 토론도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뒤에 그렇죠. 듣고. 예. 민주당에서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공천 잘못이라고 하는데 뭔가 다른 것으로 의제 전환을 하려면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토론이요? 저는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도. 왜냐하면은 너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번 총선이 지금 계속 프레임 짜기 서로 다른 프레임을 짜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든 이재명과 한동훈 프레임을 짜고 싶어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이 프레임을 짜고 싶은 상황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다른 민주당이 추구하는 전략과 그 국민의힘이 추구한 전략이 달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KBS가 결국 사장이 바뀐 이후에 왜 이런 거를 제안하는가? 뻔히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선거 프레임을 다르게 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추구하는 프레임이 아닌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프레임이 짜지도록 좋은 그런 거를 제안했는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희룡 후보와의 1대1 토론은 어떨까요? 그거는 그 선거 과정에서 지역 후보와의 토론은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공천 확정이 된다면 그거는 몇 회 이상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야죠. 그거는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건 선거 아마 본 선거 기간에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선거 이전에는 또 이 한동훈 위원장과는 좀 다른 부분인 거라고 봅니다. 굳이 한동훈과 맞짱 뜰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짚어보죠. 제3지대 상황. 오늘은
본인 이름 넣어서 굳이 본인 이름 넣어서 조국 신당 그 당명에 정식 당명에 조국이라는 두 글자를 꼭 넣겠다고 공언했던 조국 전 장관 당명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건희가 예.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허락을 해주지 않고요.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아유, 조국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국을 꼭 넣게. 결국은 이제 조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식 당명이 이 조국 혁신당인데요. 당 상징색으로는 광주의 하늘을 뜻하는 이 트루 블루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이 조국 신당은 그간 이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하고 이 창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명을 공모해 왔는데요. 잠깐만요. 저 화면에 나오는데 하나가 트루 블루고 하나는 코발트 블루고 하나는 죄송합니다. 딥 블루. 저렇게 색이 나는 거군요. 예, 하나씩 그 뜻도 있습니다. 당색을 보면 트루블루는 이 광주의 하늘, 그리고 이 코발트블루는 백두산 천지, 그리고 딥블루, 마지막에 있는 딥블루는 독도의 바다라고 해서 독도의 동해를 각각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 파란색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색깔 아시는 분들이야 훨씬 더 많겠지만 조국 혁신당의 저 상징색을 두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로고를 닮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민주당의 대표적인 상징색이 파란색이고요. 아까 글씨체도 봤을 때 어이구 약간 민주당 로고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더불어민주당이랑 비교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글씨체도 비슷하고 이렇게 그 파란색이 이렇게 스펙트럼을 두고 있는 그런 모양도 비슷해서 아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게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업혀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불만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 이 삼색의 배열 같은 경우에는 왜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그 민주당도 이제 조금 CI 작업을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세 개로 이렇게 색깔을 맞췄지 않습니까? 예. 이 3분할된 그 색깔 분할도 조금 비슷하다. 그렇네요. 네. 이 세로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이게 민주당의 인지도를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픽 다시 보시죠. 그 밑에서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렇게 누가 봐도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상징인 우리 민주당의 이미지를 왜 조국 혁신당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자, 그리고요. 혁은 좀 크네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혁 이 들어갔어요. 요즘에 참 이 가죽 얘기 나오면 참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당을 찍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의도일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 계속해서 사람들이 혼동하거나 아니면 같은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결국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과 유사한 정당을 지금 만들었습니다라는 걸 유권자들한테 호소해서 아마도 그 뭐 지역구 일부 뭐 공천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마 주로 기대 거는 거는 비례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아마 본인이 입원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뭐 이런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자꾸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디어로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장식 변호사 뭐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전력까지 있는데도 지금 이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비례대표 줄 가능성이 높고 높다고 봐야죠. 그럼 뭐 꼭 그런 겁니까? 1번은 여성을 줘야 되고 2번은 본인이 갖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1번을 그냥 신장식 변호사로 주고 아, 아닙니다. 1번은 여성을 주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그 접수를 안 합니다. 등록 무효가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여성이어야 되고 그럼 빨라야 2번이고 4번이겠네요. 2번, 4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남성은. 아. 그럼 2번을 본인이 가지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3% 넘어야 되거든요. 봉쇄 조항이라고 이제 비례대표에서 3%를 넘어야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근데 3%는 전 뭐 제가 넘는다고 넘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 관측을 한 적이 있고 그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5%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 5.42%를 얻은 그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한 5%를 넘으면 3석 이상 그리고 한 뭐 7, 8%를 가지면 뭐 4석, 5석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3.1절을 맞아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의 주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빛을 밝힌
여러 분야의 수많은 영웅들의 위대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기, 지륵 같은 어둠을 밝힐 한 줄기 빛이 피어나다. 자주 독립을 위한 희망이 가장 거세게 타올랐던 순간,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나선 거국적인 비폭력 저항. 종교와 계층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외친 대한 독립 만세. 우리의 외침은 세계가 주목하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타지에서도 구국을 위한 외침이 이어졌으며, 농기구 대신 총과 칼을 들고 투쟁하였고, 국내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경제산업 분야, 교육 분야에서의 여러 노력들이 이어졌으며,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운동까지 다양한 분야의 애국활동이 만들어낸 자주독립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3.1운동에서 시작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은 이 모든 분야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선언서 낭독 순서입니다. 올해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국민들과 더욱 의미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나이와 계층을 초월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독립을 위해 활동하셨던 당대 독립운동가들의 비장한 심정을 담아서 독립선언서 낭독 현장을 뮤지컬 퍼포먼스로 재현하겠습니다. 무대에는 케잇 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다
말하지 말자. 물이 넘칠 때에도 강이라 했고 흐르던 물이 말라버리던 때도 5000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000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인류 공동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은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의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전부터의 억울을 떨쳐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채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 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내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000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이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함에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이를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수 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 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이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의 민족적 역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의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비차간의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인 4억만 진화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세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혹시만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행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에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기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남한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선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 일심동맹, 빛나는 조국의 독립의 그날까지 다 함께 일어나 만세를 부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날의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그대로 생생히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으로 제105주년 3.1절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정부 포상이 수여되는 독립유공자는 총 103분이며 오늘은 그중 5분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독립유공자 유족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 윤상형 님입니다. 훈장증 고 윤상형.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 훈장 애국장. 2024년 3월 1일 대통령. 손자 염동원님께 수여됩니다. 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이현석님입니다. 건국훈장 애족장 고 이현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이충길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이항로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고 이항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이종식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심득춘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고 심득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심운일님께 수여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정진웅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고 정진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 정준양님께 수여됩니다. 네, 이상으로 정부 포상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인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당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폐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05주년 3.1절 기념식 행사 함께 하셨습니다. 신통방통은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